안녕하세요. 유승우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맞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원래 팬미팅 했어야 됐지만, 네, 이렇게 멀리서 생일 파티를 하고자 합니다. 네. 소감? 네, 소감. 모르겠어요. 이거 뭐, 저희. 원래는 제가 생일 파티를 안 해요. 뭐, 그러니까 보통 생일 때 팬미팅을 했지만 그 전에 팬미팅을 안 했을 때는 딱히 생일이란 걸안 챙겨요. 그래서 저도 남의 생일 안 챙기고 저도 제 생일 안 챙기고 그냥 가족하고 밥 먹고 이러고 끝인데 뭐, 여러분들하고 한 팬미팅은 즐겁게 잘 보냈지만 이렇게 또저 혼자 제 생일을 챙기는 건 처음이라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한번 해봐야 재밌게 그래도 한번 생일 파티를 해볼게요. 이번 컨셉은 자축 생일 파티인데요. 그 앞에 있는 가랜드랑 풍선을 불어서 직접 뒤에 벽면을 꾸며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퍼트려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빨대를 이걸 다 알아보고 저거? 진짜 알았어 해볼게요. 빨대를 익숙해요. 치즈 넣고 양념장을 조금 넣어주세요. 진작에 알려야지. 그만인데 이거 여기 거의 10분 넘게 계신데 이거 진짜 제가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죠? 10분이 딱 10명이 넘네. 또 할게요. 뭐 팬분들하고 하는 거 말고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생일 파티를 안 해요. 그 남생일도 안 챙기고 그걸 잘 아니까 저는 예전에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해보고 안 해본 것 같아요. 레스토랑에서 그때 어머니가 처음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래서 생일날은 그냥 부모님하고 밥 먹어요. 네. 여기까지 넣어야 되는가. 되지? 계속 보시면 앞에 덮어가요. FUNGHO 그냥 뭐지? 동그래져요. 이거 불면은 동그래져요. 진짜 뭘안 하는데? 아니면 약간 이런 분들이 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거를 그냥 아예 말해요. 뭐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나뭐 평소에 그냥 이게 갖고 싶었다.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해서 같이 백화점을 간다거나 약간 그런 식? 네. 했다. 그리고
느껴야 되는 거니까. 도와드릴까요? 자세야. 도와줄 건 진짜 도와줬겠지. 잠깐만 이거를 아 진짜 금방이 이거 TMI 뭐였지? 아 이거 있다. 여러분이 걱정하실까봐 제가 취미로 했던 오토바이는 정리를 했어요.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정리했고 그리고 두 달 전에 우리 상어리가 무지개 다리 건너갔고 상어리가 좀 아팠어서 두 달 전에 무지개 다리 건넜어요.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어딜 나가지도 않고 하니까 뭐 좋은 얘기가 없어요. 아마 아 좋은 얘기 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한테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뭐, 네, 그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할게요. 네. 이게 자축 생일 파티가 되게 외롭구나 생각보다 되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생일 파티를 진행하는 처음이어가지고 새롭네요.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승호의 생일 축하합니다. 쓸쓸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아니 근데 되게 새롭네요. 되게 재밌다. 혼자서 생일 파티 하는 거 재밌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배우님 저 쉽보 했어요. 쉽보가 뭐예요? 취업보기. 아, 취업했다고요? 아, 저 쉽보 했어요. 제 인생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취업하고 배우님 팬미팅 당당하게 가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팬미팅 도전도 못해서 슬프네요. 그럼 월급 열심히 모아서 다음에 배우님 팬미팅 하시면 꼭 갈게요. 네. 아, 진짜 아쉽다. 네. 다음에 내년에 되면 잠잠해지겠죠? 그럼 제가 꼭 팬미팅을 작년보다 더 크게 할게요. 대신 노래는 안 부릅니다. 절대 안 불러요. 자, 다음
지금 임용고시 공부 중인데 미리 합격 축하한다는 말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데 미래를 내다본 오빠의 합격 축하 말을 들으면 힘이 나서 정말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엄청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러면 축하, 아니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제가 응원, 마음속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디라도 있으면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없어서 제가 마음속으로나마 이렇게 응원할게요. 다음.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많이 좋아하는 팬이에요. 저 내년에 결혼 날짜 잡았어요. 자, 다음. 와, 장난이고요. 진짜 축하드려요. 축하해 주실 거죠? 그래도 전 승훈이가 영원한 팬이에요.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뭐, 내년이지만 그래도 내년까지 잘 더 이쁜 연애 하시다가 행복한 결혼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가족분이랑 같이 볼 수 있게 더 재밌는 작품 많이 찍을게요. 네. 다음. 오빠, 저 예전에 롯데백화점 팬싸에서 대학 들어갔던 말 있어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흘러서 올해는 졸업 작품 준비 중이에요. 전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벌써 졸업이 코앞이에요.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저 중학생 때 오빠 팬싸 처음 갔었는데 벌써 대학 졸업이라니 앞으로 오래오래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건강 잘 챙기고 행복하세요. 근데 저 진짜 어렸을 때부터 팬이었던 분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막 제가 막 저를 저도 막 고등학교? 이거 벌써 10년 전인데 그때 저를 보신 분들도 아직까지도 막 얘기 이야기만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 작품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좋은 회사 그리고 원하는 일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할게요. 파이팅. 여기다가 작성하면 될까요? 네. 나한테 생일을, 나 편지를 써본 게 28번째 생일이라며 시간이 참 빠르구나. 그 음악은 아름다운 걸로 넣어주세요. 슬픈 음악. 시간이 참 빠르구나. 이제부터 더 멋진 배우, 더 멋진 남자가 되어 싶구나. 승우에게, 승우야 생일 축하해. 벌써 28번째 생일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구나. 이제부터 더 멋진 배우, 더 멋진 남자가 되어보자구나. 그리고 내년에 꼭 팬티 가자. 그리고 승우가.
팬분들이 저한테 쓴 편지요? 네. 우주 최강 존잘 대치분과 태교님, 우리 멋진 유배님 너무 보고 싶네요. 차기작 소식도 기다려주고 무슨 목격담이라도 있나 매일 검색. 지금 목격담이 있으면 저는 큰일 나지 않을까요? 공부의 신 보면서 본격 팬이 되고 지금까지 유일하게 좋아하는 연예인이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메모리스트 끝난 지 한 500년 된 것 같아요. 뭐든 소식 좀 주시와요. 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식 드릴게요. 너무의 잉울 배우님 광고랑 화보랑 뮤직비디오 영화 드라마 뭘 받은 건데요. 사실 끝나고 인터뷰 화보 했어야 됐는데 다 안 됐죠. 네, 저도 아쉬워요. 특히 광고 찍어서 매일 TV에서 봤으면 좋겠다. 사랑합니다, 유승호 배우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언니 유 배우님만 응원하고 좋아합니다. 화이팅. 그리고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배우님 생일 축하드려요. 작년에 팬미팅에서 생일을 함께 보냈는데 올해는 그러지 못해 너무 아쉽네요. 도대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왜 전 배우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항상 빛만 봤던 것 같아요. 배우님 뒤에서 나오는 후광만. 다음에도 후광 보러 언제든 출동할게요. 팬들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영호 팬 멋짱. 내년 진짜 팬미팅 크게 해야겠다. 사실 작년 팬미팅도 좀 크게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없을지 저희가 짐작을 못하고 관을 잡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내년에는 좀 크게 하자 했는데 아쉽게 이렇게 돼버렸네요. 승우빠 생일 축하해요. 요즘 로봇이 아니야를 다시 보고 있어요. 민규의 귀염에 푹 빠져서 벽을 치다가 옆집 사람이랑 하이파이브를 할 뻔했어요. 아, 복수가 돌아왔다. 메모리스트까지 모든 사람의 귀염을 받으니 세상이 더 바꿨죠? 기다려요. 제가 우주까지 유성을 찬양하게 만들어줄게요. 온 우주가 유승우라는 온 우주가 유승우라는 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날까지 전 오빠라는 별에 감금되어 있을게요. 네, 정말 진심이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읽을게요. 승우 오빠, 먼 훗날 우리 다시 태어난다면 오빠는 꼭 엄지공치로 태어나주세요. 항상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닐래요. 승우 오빠, 28번째 생일 축하드려요. 오빠의 존재만으로 오빠의 미소만으로 행복해진다. 난 오빠만 바라보는 마법에 걸린 것 같아요. 행복을 준 승우 오빠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하나 더 읽을까요? 재밌다. 다 되게 글을 잘 쓰시네요. 승우 배우님 생일 축하드려요. 이런 게 처음이라 어떻게 써야 할지 많이 부끄럽네요. 배우라는 그리고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정말 용기 내야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늘 내가 보는 사람들은 나를 알고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고 늘 사람들 앞에 서야 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직업이기에 때론 두렵기도 하고 나버리고 싶을 때도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주셔서 늘 감사해요. 때론 화가 나기도 하고 힘들겠지만 늘 좋은 연기를 보여주시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팬들은 배우님께 항상 고마워하고 있답니다. 늘 응원하는 팬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쉴 땐 푹 쉬시고 연기할 때도 좋은 연기 보여주세요. 근데 조금 SNS를 통해서 생존신고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귀찮거나 힘드시면 아쉬울 텐데 그래도 생일 축하드리고 내일은 꼭 팬분들 직접 만날 시간이 올 수 있길 바라며 늘 응원할게요. 화이팅! 아, 그리고 제가 SNS를 지금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좀 저 때문에 말도 좀 많았고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더 신중해야겠다? 저는 그냥 뭔가 가까워질 수 있는 소통 뭔가를 생각했는데 너무 네, 일이 너무 커지고 막 사람들 입에 너무 오르락내리락 해서 좀 당분간은 좀 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이해 부탁드려요. 그 약간 옛날에 했던 스피드로 한번 해봐야겠다. 해지고 낡아도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애착템이 있다면 그 제 모자
미국 국기 그려져 있는 그거 지금 머리도 없어. 못 먹는 건 안 먹는 것이 있나요? 늙은 호박, 호박죽. 예전에 선생님이 강제로 여기서 안 먹어요. 대사를 잘 외우는 암기법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그 상황 자체를 외우는 거, 대사 하나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를 외우죠. 맛집 추천해주세요. 일산특화국수. 다 읽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빨리 하는 거예요. 악역들 해보고 싶다 하셨는데 뭘 쓰는 악역, 몸을 쓰는 악역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몸을 쓰는 악역. 하루 중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요? 밤에 자기 전에? 행복하죠? 드라마 찍기, 영화 찍기, 영화 찍기. 머릿결은 괜찮나요? 탈색으로 많이 상하지 않았어요? 오빠의 모든 것이 소중. 지금 여기 보라색, 여기 주황색이 다 그 걷어내야 되는 머리요. 너무 안 좋아요. 마지막으로 본 영화는? 제가 어벤져스 엔드게임도 안 봤어요. 이거 극장을 못 봐서. 작품자가 들어올 때 제일 신경 써서 보는 점이 궁금해요. 예를 들어 캐릭터의 무슨 점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했다든지. 캐릭터도 중요한데 드라마 자체가 잘 되고 재미있는 거? 드라마 자체가 재밌는 거요. 올해 20주년인데 20주년이 믿겨지시나요? 정확히 22주년. 좋아하는 향이 궁금해요. 저는 라벤더입니다. 요즘 힐링하며 즐기는 새로운 취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저 취미 다 그만뒀어요. 요즘도 늦게 주무시나요? 언제쯤 꿈나루로 가시나요? 한 새벽 2-3시 정도? 무슨 색을 좋아하세요? 여전히 파란색이야. 지금 가장 땡기는 음식은? 김치 삼겹살. 20년 동안 연기해왔는데 연기한 캐릭터 중 본인과 가장 닮은 캐릭터는? 아직은 없어요. 멋있다, 귀엽다, 섹시하다 등 칭찬 중 가장 본인에게 어울리고 자주 듣고 싶은 말은? 당연히 멋있다. 똥맛 카레, 카레. 똥맛 카레, 카레 맛 똥. 카레를 먹을 수가 있나? 아무리 카레라도? 살 똥이 낫지 않아요? 카레는 나를? 기분 나쁘. 카레 맛 똥이요. 지금 10억 받기, 과거로 돌아가기. 저 과거로 돌아가기. 요즘 기분은 어때요?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행복해요. 검은색 옷 말고 색깔 있는 옷들의 비중은 없어요. 흰색 티 두 장인가 세 장 있어요. 다 검은색 옷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역할 중 최애 역할은? 이유도 함께 말해주세요. 최애 역할? 근데 저는 제가 했던 캐릭터들 다 소중해서 다 좋아요. 저는 제가 했던 거니까. 교대역, 홍대 입구역 지하철 생일공부에 걸리는데 아시나요? 네, 당연히 알죠. 이거 제가 가서 인증샷 찍어서 올리려다가 제가 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때가 가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세계여행. 추천한 드라이브 코스는 어딘가요? 강변북로. 새벽의 강변북로. 우리가 끝납니다. 유승호의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픽은? 그 뉴욕 치즈케이크. 팥 붕어빵, 슈크림 붕어빵, 팥 붕어빵. 마라탕 좋아하세요? 어우, 네, 좋아요. 이거 맛있더라고요. 올해 또는 20대에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그냥 글쎄요, 배우로서 그냥 계속 더 잘 되는 거. 요즘도 스스로 셀카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찍어봤는데 별로예요. 그래서 안 올리잖아요.
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꿀템은? 글쎄요, 이건 딱히 제가 그런 이런 아이템을 쓰지를 않아가지고. 요즘 듣고 있는 노래 추천해주세요. 저는 요즘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뭐 버즈 노래나 그런 노래 다시 듣고 있어요. 다시 옛날로 들어가고 있어요. 노래들. 2000년, 2008년도? 손 크기, 발 크기 궁금해요. 손은 요 정도. 발은 65예요. 지금 진짜 많다. 꽁치, 김치찌개 솜씨는 여전하신가요? 요즘 도전하고 있는 요리는 뭔가요? 밀푀유 나베. 싫어하는 음식은 호박이요. 쓰시는 향수 있나요? 저는 그거 뭐지? 존 바바토스 그거 써요. 아직도 오복라떼가 1순위신가요? 아니요, 커피요. 서진우처럼 모든 것을 기억하는 능력. 동백이처럼 다른 사람의 기억을 읽는 능력. 전 후자요.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미지 시절은 백동수. 다시 밝은 색으로 염색해보고 싶은 마음 안 드나요? 많이 하고 싶다면 무슨 색으로 하고 싶으신지. 근데 저 두피가 완전히 다 망가져서 원래는 그 약간 뭐 빨주노초 파는 거 이렇게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도전 못할 것 같아요. 두 번은 못할 것 같아요. 현재 가장 가까운 목표는 무엇인가요? 배우로서 더 잘 되니까. 하루에 커피는 몇 잔 드세요? 요즘 나 아이스 안에 있거든요. 네, 한 다섯, 여섯 잔 먹는 것 같아요. 하루에. 민트 초코? 초코. 민트 초코. 끝!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코로나. 그러니까 그냥 금방 지나가겠지 했는데 사실 메모리스 찍을 때까지만 해도 팬미팅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8월달 그때 이제 하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아예 안 됐죠. 그래서 저도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저도 되게 죄송한 마음이 컸어요. 어쨌든 이렇게 있어서 결국에 이것보다 결국 만나는 게 더 좋긴 하잖아요.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아마 메모리스트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나마 좀 많이 최대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좀 그래도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최대한 빨리 지금 작품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근데 사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뭐 작품이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 점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릴 거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네, 이거 확실합니다. 금방 좋은 소식 드릴 거예요. 그때까지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생일 파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